태양군이 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 있는 농기계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합니다. 태양군은 영세 고령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농기계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일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내년부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과 노후 농기계 교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밭작물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 번에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으로 밭작물 생산량을 논작물 수준으로 높여 관내 밭작물 재배의 규모화와 단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군은 또 노후 농기계 28대를 구입해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힘씁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한 교육 등을 원활히 추진할 농기계 교육장을 신설하고 교육용 농기계 9종 31대를 구입합니다. 갈수록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가의 실직 소득이 향상되고 영농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 농작업 지원 강화로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군은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총 7천 회 이상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했고 농작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423곳을 방문해 영세 고령 농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통해 85개 마을 농기계 1635대를 수리했으며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미 등과 반사판 430개를 부착했습니다. 태양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합니다. 고령화, 여성화 등 달라지는 농촌 환경에 맞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태안 농촌을 조성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